간단하게 작동 방법을 알려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 밝기가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20단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키도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TV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차량에 식빵등 많이들 설치하시죠. 식빵등 설치하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 되잖아요. 빗불에 연결해서 항시로 들어오게끔 해서 리모컨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램프, 러기지 램프 안에다 다리 쪽에 연결해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키는 방법도 있고요. 저같이 트렁크를 이렇게 닫으면 바로 그냥 그 전선에 인가해가지고 트렁크를 닫으면 꺼지고, 그러고 트렁크를 열면 켜지게끔 작동을 하는 게 좀 편해서 그냥 전원선에 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로 연결하면 트렁크 열면 켜지고 트렁크 닫으면 꺼지게 돼 있게 만들어 놨는데, 트렁크 쪽에 연결을 해놔서 10분 동안 전원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눈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분들도 몇 분 오셔서 이거 끄는 방법 좀 알려달라 뭐 이렇게 하셨는데, 스위치 달면 또 타공하기도 좀 저는 싫어서 리모컨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건데요. 무선 리모컨입니다. 무선 리모컨. 이거는 알리에서 2,500원에 한 판매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6,7천원 정도 할 거예요. 이게 간단하게 설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쪽 러기지 램프 쪽 넣어서 그냥 뚝 빼면 탈거가 되죠. 이렇게 탈거했는데, 이렇게 꺼내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설치를 해놨어요. 식빵등에서 들어오는 전원선을 LED라고 써있는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이건 LED 컨트롤러라고 써 있죠. 이쪽 LED 플러스 마이너스, LED라고 돼 있는 거에 식빵등 LED 전원선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이쪽 러기지 램프의 전원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중에 두 개를 반대편 5V 24V라고 돼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주시고 그냥 작업하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안쪽으로 넣어서 흡음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램프를 닫히지 않게 딱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작동되고 잘 들어오죠? 요거 나중에 한번 작업해 드릴게요. 기다리고 계시면 나중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돼서 지금 리모컨 작업을 지금 다 설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리모컨을 작동을 해보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내가 끄고 싶다, 낮에는 키고 싶지 않다, 그럼 요거는 뭐 요런 데다 붙이셔도 되겠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전원을 이렇게 딱 빨간 걸 누르면 전원이 꺼지고요. 다시 키면 켜지고, 이 상태로 당연히 트렁크를 닫으면 열고 닫아도 들어오고 꺼지고 하겠죠. 낮에는 끄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이렇게 눌러주시고 넣어주시면 트렁크를 열어도 닫아도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지금 닫았고요. 자, 이렇게 리모컨 작동을 해놓으면, 자, 리모컨의 전원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듈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전원이 안 들어와서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고 싶다 그러면 리모컨 한 번만 눌러주시면 작동이 되고요. 간단하게 작동 방법을 알려드리면, 얘 같은 경우에 밝기가 너무 밝잖아요. 그래서 20단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20단계까지 줄일 수 있고, 20단계까지 최대로 높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키도 됩니다.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의 모듈이 되고요. 다시 초록색 눌러주시면 전원이 이렇게 인가됩니다. 밑에는 100%, 50%, 25%까지 줄이고,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5단계로 더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으로 이렇게 리모컨 하나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모듈과 리모컨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끄고 키고 할 수 있고요. 밝기도 조절이 되고 좋을 듯 합니다. 전원 끄고 켜고 줄일 수도 있고 사이키도 되고, 그죠? 사고 났다 그러면 사이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깜빡깜빡, 그죠? 이렇게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식빵등이 설치가 돼 있다면 한 10분 정도면 설치가 가능할 듯 합니다. 흡음 작업은 꼭 해주시고 간단하게 설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32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2032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식빵등 이렇게 리모컨으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실내등인데, 실내등을 간단하게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LED, 실내 LED 무드등 설치 방법입니다. 리모컨을 이용해서 당연히 전원을 인가할 거고요.
이렇게 키면 앞쪽과 뒤쪽 이렇게 라인을 무드등으로 양 사이드로 설치를 할 거고, 무드등도 이렇게 환하게 할 수 있고요.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차박에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실내등 LED 한번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